at all that's happened to make us who we are. It's time to share the secret of how we've come so far. As the journey filled with joy and tears continues upward throughout the years, the underlying reason our dreams come true is that it's all because of you. You share the vision, you grab the torch, you face the mountain, you're standing tall. You weathered the storm, you paid the price, you kept on climbing through it all. Yes, we're celebrating you.유산화에서 얻은 한 가지는 내 삶이 우선인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골드 디렉터로 승급하여 제 파트너님들께 더욱더 큰 힘을 보탤 수 있게 된 게 가장 기쁩니다. 앞으로 유산화 안에서 파트너님들과 그리고 형제간 리더님들과 스폰서님과 동반 성장할 수 있는 리더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산화는 저의 꿈을 향해 더 나아갈 수 있고 기대할 수 있는 삶을 살게 해주어서 감사하고 행복합니다. 앞으로 저의 꿈만이 아닌 파트너들의 꿈도 함께 이루어갈 수 있도록 돕는 리더가 되겠습니다. 유산화 화이팅! 박수경 화이팅! 유산화 하면서 굉장히 고마운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이제 싹을 틔운 만큼 훨씬 다양한 열매들을 맺을 때까지 열심히 노력하는 참된 리더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산화 비즈니스를 하며 가장 좋은 한 가지는요, 제 곁에 좋은 분들이 점점 많이 늘어나서 좋습니다. 늘 응원과 성장으로 저에게 확신을 보여주시는 스폰서님, 그리고 저를 믿고 항상 함께 해주시는 파트너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동반 성장을 위해서 함께 열심히 더 뛰도록 하겠습니다. 축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유산화를 하면서 가장 좋은 점은 우리 아이들의 꿈을 지원해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낌없이 후원해주시는 스폰서님, 부족하지만 늘 믿어주시는 파트너님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앞으로 팀 안에서 그리고 그룹 안에서 봉사하며 함께 뛰는 리더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산화에서 가장 좋은 한 가지는 팀입니다. 경쟁이 아닌 서로를 도우며 함께 할 수 있는 일이라 참 좋습니다. 함께 성장이라는 가치를 알게 해준 유산화 정말 감사합니다. 혼자만의 승급이 아닌 여러 파트너님들 그리고 스폰서님 덕분에 승급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는 받은 사랑 나눌 수 있는 리더가 되도록 제대로 뛰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유산화를 시작하면서부터 미래에 대한 불안이 사라졌습니다. 골드라는 직급이 시작이라고 하죠. 초심으로 돌아가 많은 분들께 모범이 되고 선한 영향력을 줄 수 있는 그런 리더로 성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산화에서 가장 좋은 한 가지는 건강한 라이프 스타일로 바뀐 제 모습입니다.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건 아낌없이 후원해주신 스폰서님들, 믿고 따라와주신 파트너님들, 그리고 항상 응원해주신 형제라인 리더님들 덕분입니다. 더 배우고 경험하고 나누는 리더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산화 안에서 가장 좋은 한 가지는 성공의 삶으로 살아가는 원동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유산화 안에서 정말 결단과 꾸준함으로 성실히 했기 때문에 승급하게 되었습니다. 행복한 인생으로 바꿀 수 있는 기회가 유산화여서 정말 감사하고 앞으로 더 멋지게 성장하는 리더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산화에서 가장 좋은 거는 기쁠 때나 슬플 때나 함께 할 수 있는 평생지기 친구들이 생겼다는 겁니다. 이번 골드 승급에서도 밤낮없이 함께 달려주신 스폰서님들 그리고 파트너님들 또한 무한 응원으로 저에게 에너지를 주셨던 형제라인 분들이 계셨기에 달성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처럼 많은 분들에게 받았던 것만큼 그 이상을 돌려줄 수 있는 리더로 성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산화를 선택한 이유는 진정한 건강을 갖기 위해서였고요. 수면 아래로 숨어있던 2년의 시간을 떨쳐버리고 얻어낸 승급이었습니다. 옆에서 응원해주신 스폰서님들과 파트너님들께 진심으로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앞으로 더 성장하는 리더가 되겠습니다. 평범했던 내 인생에서 유산화는 한 줄기의 빛과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동안 꿈꾸어온 이그제큐티브 골드 디렉터가 되니 더 많은 것을 이룰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유산화를 선택한 이유는 가족의 건강으로부터의 자유로움이었습니다. 이그제큐티브 골드 디렉터를 달성하는 과정에서 이 일은 혼자 하는 일이 아니라 팀과 함께 성장하는 일임을 깨달았습니다. 앞으로 팀과 함께 멋진 성장을 이루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성장 원동력은 제가 가장 힘들 때 저희 손을 잡아주시고 저에게 이렇게 멋진 삶을 살 수 있게 도와주신 저희 사랑하는 스폰서님들 덕분에 끊임없이 성장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를 믿고 따라와 주시는 파트너님들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다이아몬드를 승급했을 때도 너무나 행복했고 좋았는데요. 이그제큐티브 다이아몬드 디렉터 승급한 지금은 더 행복하고요. 그리고 책임감도 느끼게 됩니다. 이번 승급은 저 혼자만의 승급이 아니라 팀원들과 함께 이뤄낸 승급이기 때문에 더 뜻깊습니다. 성장의 중요한 원리는 사람의 선택에 있다라는 말을 저는 굉장히 많이 좋아하는데요. 제가 7년 전에 유산화를 선택하지 않았더라면 지금과 같이 행복하고 하루하루가 기대가 되는 삶을 미래가 기대가 되는 삶을 살지 못할 거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그 7년 전에 제 선택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유산화를 선택하신 분도 계실 거고 지금 망설이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근데 저처럼 유산화를 선택하셔서 3년 후, 5년 후, 7년 후 미래를 걱정하는 삶이 아니라
미래를 기대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그런 삶이 기다리고 계신다고 하면 지금 망설일 이유가 없겠죠. 저와 함께 유산아의 꽃길을 함께 걸어보시는 건 어떠실까요? 유산아 화이팅! 김정원 화이팅!